절대로 뒤로 안 자빠질 거예요. 최신 걸로 업데이트 해놨고. 네. 어머니도 서울 사십니까? 어머니 시골이요. 어디 시골? 부안이요. 멀다. 네. 아휴.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그러세요, 어머니. 서울이 나요. 원래 서울 분이세요? 근데 귀농하셨어? 귀농하지 마세요. 서울이 좋아요. 왠 줄 알아요? 시골에는 롯데월드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 시골도 좀 발전시키면 좋겠어요. 롯데월드 하나 들어오면요, 그 동네 아파트가 올라가요. 아파트 값이. 잠실이 아파트가 왜 비싼데? 롯데월드 때문에 비싼 건데. 어? 뭐? 롯데는 친일파라고? 그럼 롯데월드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갔으면서 안 그래요? 심지어 갔던 놈도 친일파래? 무식한 새끼들. 갔던 놈도 친일파래? 그런 말을 왜 하니까? 뭐가 친일파입니까? 어? 뭘 모르고 친일파. 누가 친일파래, 무조건. 그죠? 아유. 무식한 사람 내 있잖아요. 자기 학력만큼 무식한 거야. 그럼 아시면 돼. 예. 나같이 이게 뭐 이렇게 나는 많이 안 봤지만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난 똑똑하고. 일단 작업 마음에 드십니까? 네네. 고맙습니다. 화끈화끈하시네요. 자, 또 52시간 때문에 힘들다니까 저는 참 진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뭐가 힘든 거예요, 근데? 더 편한 거 아닌가요? 힘든 이유가 뭔지 얘기만 해주세요. 힘든 이유가 뭔지. 힘든가요? 예. 일이 안 끝나잖아요. 아!